와, 이놈은 뭐야 도대체? 와, 아주 작은 놈도 있네. 이야, 재미난데?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동영상은 조롱망 먼지벌레입니다. 와, 우리나라에도 조롱망 먼지벌레가 있죠. 그런데 이놈들은 바로 마다가스카르섬,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섬에 살고 있는 바로, 우와, 대왕톱 조롱망 먼지벌레. 이름이 뭐지, 이게? 디노스카리스 데코르세이입니다. 데코르세이. 이야, 아주 특별한 조롱박 먼지벌레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김민님이 나한테 이거 좀 수입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마다가스카르 딜러한테, 이게 귀하다고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딜러한테 이거 좀 잡아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해서 잡아서 보냈습니다. 와, 너무 신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개체수가 많은 것이더라고요. 아주 잔뜩 보냈습니다, 녀석이. 하하.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데코르세이? 네. 그런데 그 안에 이 친구가 이걸 잡아서 보냈는데 그 친구가 보낸 것 중에 이렇게 약간 작은, 아주 작은 놈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데코르세인가? 이거는 다른 종류고요. 어. 마다가스카르의 이 디노스카리스 속이 네 종이 있는데, 아, 네 종이나 있다고? 네. 근데 아마 서식지가 겹치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암본드롬베라는 종입니다. 뭐? 디노스카리스 암본드롬베입니다. 암본, 아이간, 암본드롬베. 아하.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 섬에는 이런 턱이 큰 조롱망 먼지가 4개나 살고 있는데, 4종이나 살고 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2종이 온 것입니다. 이 2종의 차이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크기가, 보십시오. 크기부터 확연히 차이가 예. 나죠. 크기가 벌써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얘가 세로줄이 더 이제 좀 확실하게 발달을 하고 있고, 줄이 아하, 선명하게 있죠? 아하, 그러네. 네. 이쪽은? 이쪽은 약간 여기도 있는데? 있기는 한데, 이런 아, 그물 점열들이, 무늬가 많이 틀리네. 발달했죠. 얘들은 줄로 쭉쭉 돼 있고, 네. 아, 그러네. 확실히 다르네.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네. 네. 크기도, 거의 예. 이제 큰거 기준으로 한두 배까지 차이 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최소한 딱 봐도 일단 1.5배 이상이고, 큰 네. 것들은 거의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놈들은 크기가 약간 작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이렇게 작습니다. 이쪽하고 비교하면 많이 차이 납니다. 보시죠? 자. 약간 우리나라 큰 조롱박이랑 그냥 그러네. 조롱박 그 정도 되지 어허, 않을까요? 그러네, 그러네. 큰 조롱박과 그냥 조롱박, 그런 것처럼 애들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다가스카르 섬에는 이렇게 생긴 조롱박 먼지벌레가 서식하고 있고요. 만천에서는 이놈들을 수입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코르세이는 네. 상품방에 올라가 있고요. 이제, 이거 뭐? 암본 드럼베입니다. 이놈도 역시 곧 이제 상품방에 올릴 계획입니다. 아주 특이한 형태를 지녔고요. 이렇게 가슴판이 넓은 이런 조롱박들은 우리나라 조롱박 먼지랑 좀 다르게 좀 내륙 사막 같은 지역에서 살아요. 호주에도 비슷한 속들이 있고요. 좀 생태가 좀 다르죠. 어쨌든 간에 매력적인 형태를 지닌 조롱박 먼지벌레입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바로 대왕톱 조롱망 먼지벌레 마다가스카르산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만천 홈페이지로 고고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야, 이놈 봐라, 진짜 이거 특이하네. 야,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